그러니까 리사가 한국말 진짜 많이 늘었다. 왜? 한국 사람 같아 이제. 리사 웬만한 말 싸움에서 이겨. 아니야 뭐래. 아니야 뭐래. 리사 사람한테 한국말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는 거니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보니? 드라마를 많이 봐. 맞아, 그리고 진짜 많이 나는 봐. 개인적으로 도깨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그 다시 봤어. 그러면 도깨비 그 팬이겠네. 공유? 공유 오빠 너무 좋아. 오~ 진짜로? 공유랑 고동이라고 말해. 아 그러면 내 소원은 공유 오빠랑 사진 찍어주는 거. 미안한데 그냥 백 써야 되는 거. 너는 내 연락 받기야. 영철이 형 회계사 형 공유 형은 몰라? 공유는 나 같은 거 어떻게 된 거? 아까비. 그래서 공유가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어디가 좋아 리사는? 딱 내 스타일. 와. 오빠가 지금 키도 크고. 오빠. 야 여기 2m도 있는데. 야 키는 공유. 야 키는 공유 형보다 커. 자 키도 크고. 야, 공유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리사 공유 한 명. 우리 7명보다 공유 한 명이 좋아. 우리 7명 다 포함하고. 집에 초대해야 돼. 태국 집에 공유 데리고 갈 거야. 우리 7명 데리고 갈 거야. 어우 너무 고민 될 것 같은데. 야, 야, 너무 연기야. 어우 고민 같은. 야 무슨 CF 같아. 엄마 이거 아빠의 기분까지 생각해주고 나. 우리 엄마가 공유 오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효녀. 효녀야. 그래 너 진짜 독특해.